해야 될 때가 꼭 있어요, 그렇죠? 저 그럼 예. 언제 돼요? 아니 신사들은 거짓말 안 해요. 어. 거지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. 아이고. 신사들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마누라한테 어. 예, 안 한다고 해도 이건 꼭 해야 된다. 어머. 예를 들어서 밥상이 좀 시원찮으면 반찬이 좋게 올라오게 하는 방법. 아침부터 좋은 말을 해줘라. 어떻게? 아. 딱 만나자마자 아이고 여보 깜짝 놀랐네. 처제가 온 줄 알았잖아. 이거 한다던가 아니면 아유 당신 같은 여자만 있으면 성형외과 다 망해. 이런 좋은 말 당신은 세수 안 해도 있다. 이런 말은 반찬이 두 가지에서 일곱 가지로 가요.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건 그런 때는 해야 된다. 맛은 있어요? 예. 예? 사모님 해주시는 거 맛은 있어요? 나가서 먹어요. 근데, 사실 뭐 근데, 부인들이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죠. 아니 우리 남편이 저번에는 금은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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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서 김보아가 최고야 그래요. 그런 말 나한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좀 진실을 덮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지. 그러고서 나 이제 바로 수사에 들어갔어요. 뭔가 이제 거짓말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아유 뭐 사고 쳤어? 그때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사람 생일날 같이 똑같은 색깔로 세탁을 울 세탁을 입으려고 둘이 똑같은 색으로 샀어요. 그런데 이게 세탁할 때가 됐는데 하도 오래 입어가지고 그래서 세탁소에 맡기라고 했더니 두 개면 세탁비가 얼마냐고 집에서 빤대요.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천물은 세탁소에 맡겨야 된다고. 네, 네. 근데 나 없는 사이에 그걸 세탁기에다가 이제 넣어서 빨았는데 때 잘 빨리라고 뜨거운 물로 뒤친 거예요. 그래서 딱 빨고 나오니까 세상에 애기 거 됐지. 세타가 다섯 살짜리 세타가 됐어. 아니 세상에 내가 거짓말 할 때부터 뭐 김부아가 최고다 이 거짓말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. 아니 신동선 관장님. 예. 에? 이거 이게 형사예요, 민사예요 그런 거는. 어? 어떻게 되는 거야?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. 에?